안녕하세요. 쉬운 영상 편집 어플 블로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위해 밤낮 없이 열일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블로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스티커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마구마구 알려드릴게요. 모두 집중해 주세요. 칠판 모양 이미지나 초록색 배경화면을 불러와 주세요. 영상 선택 화면에서 빈 장면 넣기를 선택해 주세요. 원하는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타임라인에서 빈 장면을 선택 후 배경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초록색을 선택하면 완성! 이제 스티커로 꾸며볼까요? 맨 아래에서 모션 스티커 탭을 눌러주세요. 왼쪽에서 스티커 메뉴를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면서 원하는 스티커를 선택하세요.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자 탭에서 왼쪽에 글자 버튼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글자 모양을 선택 후 학습 목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메뉴 중 폰트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칠판과 어울리는 폰트인 하르방체를 사용했습니다. 스티커 옆으로 글자를 옮겨주세요. 이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폰트 버튼을 눌러서 한 번 더 하르방체를 선택해주세요. 조금 밋밋한 글자에 스티커를 추가해볼까요? 모션 스티커 탭에서 스티커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저작권에 문제없는 다양한 블로의 스티커들을 이용해보세요. 별 스티커나 줄 긋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런 학습 목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IP 탭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사진이나 캡처해둔 문제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이제 스티커로 꾸며보겠습니다. 모션 스티커 탭에서 스티커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그라미 스티커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꾸며보겠습니다. 스티커를 작게 줄이고 위치를 옮겨볼게요. 재생해볼까요? 스티커로 밋밋한 문제에 재밌는 효과를 넣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스티커로 문제를 꾸며보세요. 그럼 완성작을 볼까요? 블로를 활용하면 이런 영상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시차 페이지의 3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오늘은 블로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언제든 블로의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